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오늘 먹을 것은 바로 오랜만에 이삭 토스트를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삭 토스트 먹방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토스트가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많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순서대로 해야겠다. 햄 스페셜, 그 다음에 스테이크 햄, 불고기 MVP, 그 다음에 핫치킨 MVP, 새우 MVP, 핫떡갈비 MVP, 매운 돈가스.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눈 없었는데, 보니까 매운 돈가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6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매운 돈가스도 추가했습니다. 포장을 까놓으면 좀 식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데워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까먹도록 할게요. 아, 맞다. 그 다음에 토스트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 뭐지? 버스 정류장 옆에 보면 토스트 같은 거 팔잖아요. 거기 보면은 항상 이런 두유를 먹더라고요. 저는 토스트랑 두유는 안 먹어봤는데 일단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삭 토스트에 파는 키위 주스. 딸기 주스, 그 다음에 콜라랑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뭐랑 먹으면 제일 맛있는지 제가 또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삭 토스트에 이렇게 메뉴 이름 보면은 왜 MVP이지? 그건 궁금하더라. 일단, 핫치킨 MVP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커팅을 하려고 했는데, 커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르려고 했는데, 제가 이쁘게 못 자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는 핫치킨 MVP입니다. 그냥 먹을게요, 그냥. 아, 너무 맛있겠다. 지금 따끈따끈한 상태예요. 예, 보이는 건 계란밖에 없다고? 일단 뭐 소스랑 양상추랑 뭐 이렇게 패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다 까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 제가 각자는 얼마인지 다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다 합해서 27,700원.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아이,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핫치킨인데 왜 핫치킨이지? 안 매운 단계도? 근데 제가 핫치킨이랄 또, 토스트는 아침에 먹어야 맛있다고? 그거 맞는 것 같아. 아침에 토스트를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이게 햄버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약간 토스트는 햄치즈 들어간 것만 먹었어요. 햄치즈 토스트를 제일 좋아했는데, 안에 치킨 패티 들어간 것도 맛있는 것 같아. 안에 소스도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다 먹냐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스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이삭 토스트에 파는 소스겠지? 예전 영상 보면 빵 종류 먹을 때, 항상 라면이나 국물을 먹었었는데. 저 원래 취향은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은 이한 가지, 딱한 가지만 먹는 게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빵 종류랑 원래는 좀 느끼하니까 뭐 라면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토스 안에 피클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싫어하는데 너무 맛있다. 제가 토스트랑 먹어보니까 딸기 주스가 더 맛있네요. 야방을 잘안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대전으로 왜 가냐고? 대전으로 가고 싶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야방편 레전드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야방 뭐 했었지? 대전에 남친이 있다고? 그럼 내가 애초에 대전에 살았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토스트가 뭐예요? 뭐 쏘리냐고? 민들레 방귀님. 저분은 어제 저보고 누나라고 하더니 갑자기 내 언니라고 그러세요? 지금 먹는 거는, 지금 먹는 거 뭐였지? 핫치킨 MVP. 아, 다들 햄치즈 좋아하네. 저도 햄치즈가 제일 좋아요. 너무 맛있다. 핫치킨 MVP였는데 스티커 2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먹어본 거가 매운맛은 하나도 없는데 약간 살짝 매콤한 맛이 나네. 살짝. 그 다음 먹을 거. 핫떡갈비 MVP. 핫떡갈비 MVP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튼실하죠? 안녕하십니까. 속을 보여드리면 막 계란이랑 이렇게 푸짐. 떡갈비. 이것도 핫떡갈비인데 떡갈비 처음 먹어본 것 같아. 흘릴 것 같으니까. 그냥 먹어야겠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두개 감사합니다. 떡갈비는 별로예요? 스페셜 토스트? 저 햄버거 먹을 때나 이렇게 정말 맛있는데 먹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삭 토스트는 제일 기본 토스트가 맛있는데 제일 기본 토스트가 뭐지? 햄치즈인가? 햄 토스트인가? 제가 먹어본 결과 햄치즈가 제일 기본 토스트예요. 핫치킨이랑 핫떡갈비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 원래 토스트랑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소스가 똑같아서 맛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가 보다. 이 음료 두 개는 이삭 토스트에 파는 생과일 주스이고, 딸기 주스, 키위 주스. 다른 거 제가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이삭 토스트 진짜 오랜만이다. 저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렸을 때 토스트 엄청 자주 사 먹었었는데.
아, 맞네. 집에서 토스트 해 먹어도 되겠다. 근데 이삭 토스트 같이 사 먹는 토스트가 맛있긴 맛있지. 떡볶이. 토스트에 떡볶이 국물이랑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는 검은콩 두유인데, 검은콩 두유 먹으면 여러분들 머리 빨리 자라시는 거 알죠? 나 토스트에 두유 처음 먹어본다. 맛있어. 맛있는데, 꽤 어울리는데? 우유 말고, 두유랑 처음 먹어보는데. 저 되게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 근데 이제, 솔직히 딸기 주스랑 먹은 게 제일 맛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계란 치즈는 꼭 들어있고, 떡갈비, 피클, 양상추, 소스 이렇게 등등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삭 토스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피클 극혐. 나도 피클 들어있는 거 싫어하는데 맛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토스트랑 햄버거랑 또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르고, 너무 맛있어요. 총 얼마냐면은, 토스트 7개랑 주스 2개에서 27,700원. 케이지 4개 없는데, 엄청 큰 케이지랑 케이지 2개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차를 타면은 울어가지고. 여기 안에 옥수수도 들어있다, 옥수수. 동네 이삭 토스트 주인이 재수 없는데. 햄치즈 맛있어서 계속 간다. 그럴 수 있지. 맛있으면 어쩔 수 없어. 쿵이님이 또한개 감사합니다. 이 토스트에 들어있는 소스가 되게 달달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냐고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다음 토스트는 불고기 토스트인데, 아까 떡갈비 패티랑 좀 똑같은 것 같은데? 불고기라고 써 있긴 한데, 일단 패티는 약간, 떡갈비랑 좀 똑같긴 한것 같은데, 맛이 좀 다르겠죠? 아니면은, 소스가 불고기 소스라 그런가? 아까 먹었던 핫떡갈비랑, 소스가 다르네. 솔직히 식감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소스가 이거는 불고기 소스가 확 나고, 아까 핫떡갈비는 그좀 소스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란이랑 치즈랑 불고기 패티. 랑 양상추랑 피클. 제가 감자 토스트를 안 샀어요. 아, 맞아. 요즘에 미세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아침에 진짜 엄청 심하던데, 여러분들. 아침엔 미세먼지가 거의 진짜 아침에 그냥, 아니, 창밖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심각하던데? 아, 암개인 줄 암개인 줄 알고 숨을 엄청 들이마셨는데 미세먼지였다고. 진짜 미세먼지가 자칫 잘못하면 안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니까 소름 돋았어. 우리 황제님 감사합니다. 내일 중국에서 황사까지 들어온다고요? 내일 황사입니까? 제가 사오자마자 켜긴 했는데 좀더 식을까봐 더 뜨겁게 데워왔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마스크 있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대. 이 음료도 이삭 토스트 겁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폐가 엄청 상하겠지? 이삭 전문가님들 햄 스페셜에 치즈가 들어가나요? 이러시는데, 일단 토스트마다 치즈가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줌마 이러는데 아줌마라고 하시는데, 너는 나이 안 먹을 것 같네? 30살까지 1년 남으셨다고요? 아, 방송한 지 4년도 안 됐지. 그 다음 먹을 거는, 와, 이게 토스트가 꽤 커가지고 자꾸 소스가 흐르네요. 이 종이에 딱 싸서 먹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우 토스트. 이것도 패티가 동그란데 이게 새우 패티인가 보다. 물론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근데 저는 새우 들어간 거다 좋아요. 저 새우 패티시 있어가지고 새우 햄버거도 새우 들어간 건 거의 다 좋아하고, 새우 들어간 거다 맛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새우탕면도 좋아하고 새우젓도 좋아하는데, 맞아. 뭐 어디 갔어? 우리 마티치님 말 맞네. 약간 어묵 맛 나는데요? 새우가 맛이 없을 순 없네. 담화왕님 안녕하세요. 이 패티가 어묵 맛이 나요. 어묵. 제가 새우는 참 좋아하는데 이건 좀 아니네.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 토스트에 이 어묵 맛이 딱 나니까 뭔가 좀안 어울려. 여러분들 혹시 나 궁금해가지고, 소스도 약간 그렇고 조금 약간 밍밍한 맛? 여러분들이 이맛 맛없다는데 해가지고 딱 드셔보시면 정말 어묵 많아요. 약간
새우 패티 들어간 햄버거는 새우 패티가 이렇게 BJ 꽃돼지님 생각 감사합니다. 새우 패티가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냥 어묵 같은데요? 누나 토채면 이러시네. 토채면 이러는 거. 토채 7개. 토스트는 확실히 햄, 치즈, 뭐 약간 불고기 이런 게좀 맛있는 것 같아. 토스트는 햄이랑 계란이랑 치즈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소스 맛도 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새우가 좀 제일 맛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새우가 좀 제일 별론 것 같다. 우리 노래방님이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가격은 음료까지 다 해서 27,700원입니다. 햄 스페셜.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햄 스페셜. 아, 아니다. 햄 스페셜 안 먹었구나. 제가 맨 처음에 먹은 게 뭐였죠? 핫치킨. 핫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이나님,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아, 밀웜은, 우리 집에 지금 밀웜 왔는데 보내드릴까요? 저는 맨투맨 사이즈 M입니다. 너무 많은데. 그런 질문 하면 저 진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 뭐가 있지?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죽기 전에 딱한 개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먹을 거예요? 상어알? 그건 안 먹어봤는데? 의문님 어서오세요. 아, 맞네. 되게 천재다. 뷔페 가면은 다 먹을 수 있겠네. 다음 먹을 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햄 스페셜. 스페셜.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햄이 있어. 햄. 여기 햄 보이십니까? 오! 계란, 치즈, 햄, 피클이 들어있고요. 양상추. 제일 약간 기본적인 그런 토스트네요. 아. 바로 이 맛이야. 이게 제일 토스트 맛이네요, 여러분들. 이거지. 딱이 햄을 딱 씹자마자 이햄 맛이 딱 나면서 아 이게 진짜 토스트 맛이네. 아까 먹었던 새우는 솔직히 어묵 맛이었어. 기본 맛인데 제일 맛있네. 언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톡을 하는데 답장이 너무 느리면 어떡하죠? 이러시는데 그럼 진짜 짜증나겠지. 산골짜기라서 배달이 안 돼. 이삭 토스트는 원래 배달 안 해줘요. 토스트 너무 맛있다. 이거는 지금 저녁에 먹어도 맛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따끈따끈한 토스트를 딱 먹으면 카톡이 2시간 이상 있다 오면 포기하라고? 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카톡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카톡을 하면은 난 거의 다음날 오던데? 2시간 안에 오는 것도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안에 오는 것도 좀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카톡을 딱 하면은 일단 오늘 안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일십 일십 하면은 안 되지. 일십 당하면 좋아하면은 답장이 매우 빨리 온다고요? 원래 마음에 들면 30분 내로 온다고요?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남자가 마음에도 없으면서 매너 지킨다고 카톡 하는 것도 싫다. 근데 카톡을 보내자마자 몇초 만에 답장 오는 것도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카톡을 딱 긴장을 해서 딱 보냈는데 바로 딱 오면은,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하긴 느린 거보단 빠른 게 낫겠죠? 아, 이사토스트가 배달을 해줍니까? 이언니 카톡 다 빨리 오게 하는 법 알려줄게요. 배달료 3,000원 받고 배달해준다고? 그럼 거의 토스트 하나 값이네. 아, 맞아. 토스트랑 커피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커피는 준비를 안 했는데, 불고기 MVP는 뭐예요? 불고기 맛 토스트? 저 못쏠 아닙니다. 저는 항상 먹방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항상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지? 이야기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네? 이제 먹을 것은 매운 돈가스. 여러분, 소스 보이시나요? 매운 돈가스입니다. 매운 돈가스. 근데 소스만 봐도 여러분들 좀 매워 보이지 않으세요? 과연 얼마나 매울지. 우리만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맛이 이상한데요? 약간 캡사이신 뭐지? 약간 그런 좀 엄청 매운데? 다저님 어서 오세요. 이거 맛있냐고요? 안에 돈가스가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이 소스가 좀 별론 것 같아요. 소스가 약간 그냥 쓰고 매운맛 있지. 맵다. 매워. 매운 돈가스 맛 드셔보신 분 있나요, 혹시? 아니, 맛이 좀. 돈가스가 안 눅눅하네요. 이게 약간 식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매워.
매워, 매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지 말라고요? 이건 뭐지, 그럼? 남은 거 뭐지? 이거는 스테이크 햄인데. 아씨. 스테이크 햄인데,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탈모 생겼냐고요? 아니요. 그래도 먹다가 좀 버리고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맛은 있어 보이는데 이러시는데,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엄청 매운 소스긴 한데, 딱히 맛있는 소스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걔랑 나눠 먹으라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리가 먹으면 아픕니다. 예. 그 정도로 약간 매워요. 남은 거 택배로 보내달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맵다. 약간 불닭 소스 같이 약간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맛? 그러니까 막 맛있게 매운 거보다 약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스트는 진짜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 없게 매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약간 맛이 없게 맵고, 그리고 이 돈까스 패티가 굳이 돈까스 토스트를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매워. 다음 먹을 것은 마지막 토스트.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햄 VIP. 스테이크 햄 VIP입니다. 스테이크 햄인데, 아까 기본 햄 치즈 토스트처럼, 이렇게 햄, MVP가 아니고 여기 VIP래요. 예, VIP. 스테이크 햄 VIP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MVP도 있고 VIP도 있고 이런 거지? 이건 좀 맛있을 것 같아. 뭐 VIP도 있고 MVP도 있고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 토스트는 맛있어. 이게 약간 햄이 약간 더 도톰하고, 이게 약간 햄이 더 도톰한데 약간 그냥 햄 스페셜 토스트 맛. 약간 햄 스페셜 맛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맛. 구두 솔컷 하셨네가 무슨 말이죠? 여기 계란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들어있을 건다 들어있고 소스가 약간 좀 달라요. 돈가스만 좀 거르시면 됩니다. 돈가스랑 새우. 제가
간은 약간 짭조름 많이 맛있습니다. 토스트에 피클 있는 거 싫은데 이러시는데, 토스트에 피클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스트는 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먹으면 되겠다, 무조건. 피클을 빼달라고 하면은 빼준답니다, 여러분들. 햄치즈나 햄 스페셜이나 이런 거. 근데 저도 피클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클 들어가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감자 토스트를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왠지 별로일 것 같아서 안 시켰는데, 감자 토스트 맛있나요? 감자는 그냥 약간 좀 뻑뻑할 것 같아가지고. 아, 별로예요?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맛있다는 사람도 있네. 피자 토스트? 솔직히 피자 들어간 거는 맛없을 수도 있지. 아, 맛 없을 수가 없지. 어떤 음료랑 제일 잘 어울리냐면 토스트는 제가 오늘 먹어본 결과 이 딸기 주스가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저도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콜라가 제일 맛있을 줄 알았는데 딸기 주스가 제일 잘 어울리던데요? 새우 MVP도 있어요 이러시는데 새우도 먹어봤는데 새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포크님 안녕하세요. 과일 주스, 그냥 달아가지고 별로일 것 같은데, 딸기 주스랑 토스트랑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커피랑은 안 먹었어요. 토스트는 햄 스페셜이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 서운호님도 안녕하세요. 딸기 우유는 없어요. 그냥 흰 우유. 저는 우유 중에서 그냥 흰 우유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감자 토스트가 맛있다고 하시네? 약간 해쉬 브라운 같다는데? 제가 오늘 두유를 좀 잘못 산것 같아요. 배지밀 A, 배지밀 B가 아니고 검은콩 두유랑 말차 두유. 지금 먹는 거는 스테이크 햄 VIP. 이삭 토스트 체인점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배지밀 B가 약간 달달한 두유 아닌가요? 그리고 두유는 약간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거 먹어야지. 저도 감자 토스트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먹는 토스트가 맛있나요? 어제 먹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맛있나요? 이러시는데. 저 진짜 까르보 불닭볶음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끓여 먹었어요.
이번에는 성공해서 유튜브 업로드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 진짜 맛있어. 아, 오늘 다마왕님이 이거 먹고 방종이 나요 이러시는데 바로 방종은 안 하고 좀 이따가 방종할 거예요. 까르보 불닭이랑 짜파이티랑 섞어 먹는다고요? 두 개를 섞어 먹는다고? 아, 오늘 실패한 토스트는 바로 이 매운 돈가스. 매운 돈가스였어. 예, 이거는 도저히 좀 아닌 것 같고. 순위를 매기자면, 제일 맛있었다. 나 오늘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왜 이러지? 오늘 제일 맛있었던 토스트는 햄 스페셜, 그 다음에 핫치킨, 그 다음에 스테이크 햄, 딱 요정도? 그리고 그냥 무난했던 건 불고기, 핫떡갈비고, 좀 별로였던 건 새우랑 매운 돈가스였습니다. 그리고 좀 같이 먹어서 좀 제일 의외로 맛있었던 음료는 바로 이 딸기 주스. 나 새우를 진짜 좋아하는데 새우가 좀 실망이어서 좀 안타깝지만. 예. 다음에는 감자 토스트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햄치즈 토스트는 뭐, 원래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피자 토스트도 다음에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햄치즈는 워낙 유명하고 제일 인기가 많아서 저도 많이 먹어봤고 해서 제가 안 먹어본 위주로 먹어봤는데 매운 돈가스는 좀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